민노총의 불법 시위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 잘했습니다.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. 법치의 실현입니다. 이러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아질 때 자유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국가를 넘어 초인류 정상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. 그러나 아직은 부족합니다. 확실히 고쳐야 합니다.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. 그 집행의 원칙은 합법 보장 불법 필벌입니다. 합법 보장, 합법적 집회 시위를 방해하는 것은 안 됩니다.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나 또한 불법 필벌입니다. 불법에는 반드시 필벌해야 합니다. 필벌이란 죄에 상응한 처벌이 따르는 것입니다. 문재인 정권의 두 가지 잘못으로 집회 질서가 무너졌습니다. 첫째, 아무리 큰 불법에 저질러져도 방관, 방임했습니다. 그래서 불법을 키웠습니다.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. 둘째,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처벌하더라도 미온적이었습니다. 바로잡아야 합니다. 상습범은 가중처벌해야 합니다. 민노총이 그렇습니다. 집회 시위뿐 아니라 나아가 법질서가 무너졌습니다. 수십억 원 사기범에 대해서도 미온적으로 하나마나하게 대처했다. 이재명 사건을 보십시오.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. 법치주의, 정의사회가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?